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14회 동안 형사소송법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 시험에들은 안 되셨죠? 네, 안 되셨는데요. 형사소송법이 점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높지 않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시험의 올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셨을 거고, 그다음에 그 법원에서 시행하는 것 시험 중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주관식 시험 있잖아요. 주관식 시험은 대체적으로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를 좀 짜게 주는데 여기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것을 좀 풍부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핵심 요약집 있는 건 아시죠? 근데 핵심 요약집 있는데, 이번에는 핵심 요약집을 할까 하다가, 사실은 공부의 기본은 항상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저도 합격할 때 기본서를 맨 마지막에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본서로 정독을 하는 거지, 뭐 요약집이나 그런 건 이제 마지막에 빨리 스킵하려는 용도라는 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정독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준규 판사님 책을 가지고 지금 몇 년간 계속 강의를 하는데요. 임준규 판사님 책 가지고 공부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저번 주인가요? 이제 합격자 간담회에서 이제 가봤는데,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 수강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하고는 이렇게 수강 인원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중에 상당수가 합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이 점수가 이렇게 과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뭐 최고점 30점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근데 다들 뭐 그래도 뭐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형법에서 좀 점수가 좀잘 나오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할 텐데요. 형사소송법은 일단은 주관식이죠. 주관식이고, 교과서를 우리나라 그 모든 법책에는 독일에 있는 판덱텐 책이죠. 판덱텐 책이라는 거는 총칙이 있으면은 총칙, 그러니까 가장 각 강론 부분 중에서 이제 총칙 부분 앞에 빼서 총칙을 먼저 법전에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각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강론해서 기술을 하는데,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전에는 강의를 할때 전반적인 거를 쭉 훑었는데, 전반적인 걸 훑는다,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이번에 시험 한번 보셨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한번 전혀 처음 아예 생뚱맞게 공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수련회는 아예 그냥 초짜를 놓고 강의한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대로 하자면은 먼저 뭘 먼저 하겠습니까? 먼저 범죄를 저지르겠죠. 예, 그래서 범죄를 먼저 저지릅니다. 예, 범죄라는 게 뭡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죠.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요,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를 저질렀다고 봅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은요, 그러면은 이 명예훼손을 당하신 분은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분개를 하시겠죠. 예, 먼저 분개를 하시고 나서 이 허위사실 적시해서 훼손한 사실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오픈하실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을 할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 자, 그러면 법무사가 하는 게 뭐죠? 고소장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고소장을 작성을 할 텐데요. 고소장에는 뭐를 기재를 해야 될까요? 뭐를 기재해야 될까요? 고소장에는 뭐를 기재를 할 거냐? 자, 그래서 고소장에 어떻게 기재하라는 얘기는 형사소송법에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는 없는데 고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고소장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민사에서는요, 법원에다가 뭐를 제출하죠? 소장을 제출하죠. 예, 그러면요, 형사소송에서는요, 공소장을 제출합니다. 예, 그래서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자, 그러면 공소장은 어떻게 쓸까요? 공소장에 맞춰서 고소장을 쓰면 좋겠죠? 그죠? 예, 공소장의 그 형식에 맞춰서 고소장을 쓰면 참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공소장은 어떻게 쓸까요? 공소장은 어떻게 쓸까요? 법전을 한번 볼까요? 예, 법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전문 맨 앞에 봐보세요. 맨 앞에 형사소송법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체계가 있습니다. 전문 체계가 있는데, 법전을 보시면, 아, 제1편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예, 아, 그래서, 독일의 판덱텐 체계를 잘 따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 보시고 나서, 1장 법원, 그 다음 법원 직원, 소송행위, 변호, 재판, 서류 송달, 기간 중쭉 있고요. 제1심에서, 이 제2편의 1심 보이죠? 1심 보이죠? 1심 보입니다. 자, 1심에서 제1장의 수사 있죠, 수사. 아, 그럼, 아, 여기에 수사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압니다. 자, 수사가 있고요.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검사가 뭘 할까요? 공소를 제기하겠죠. 예, 공소를 제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1심 수사, 그 다음에 제2장 공소라고 돼 있네요. 공소라고 돼 있는데, 아, 그러면 공소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공소 안에 있겠죠. 예, 공소 안에. 자, 그래서 246조 이하로 한번 가볼까요? 자, 246조를 가지니까 공소 제2장 공소라고 돼 있고 쭉뭐 공소시효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공소유력범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254조를 가지니까요.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이라고 돼 있죠. 예, 자, 그럼 공소장 어떻게 쓰냐? 자, 이랑 보시면 공소를 제기하면은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하면은 소장을 제출하면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구나. 그럼 관할 법원은 또 어딜까 궁금하겠죠. 그걸 맨 앞에 파트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항 보시면요.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소장도 소장과 마찬가지로 소장 부본을 첨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예. 검사가. 자, 그다음에 3항 보시면요.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1호 보시면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아, 보세요. 아, 그러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기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자, 피고인을 기재할 수 있는 사람. 고소라고 한다면 뭘까요? 피고소인이 되겠죠? 고소를 당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니까, 아, 피고소인. 해가지고, 아, 그러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기재해야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명이죠? 죄명. 죄명이죠? 죄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이죠. 전문가죠. 예, 법무사이기 때문에,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죄명하려고 이거 열심히 형법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죄명을 못 뽑아낸다. 그러면 안될 겁니다. 하지만 고소장 단계에서 죄명을 엄격하게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 죄명을 누가 뽑아내야 되죠? 검사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명 공소사실 그랬어요.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에요. 자, 여기도 일단은 죄명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도 예,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줄 거고. 자, 그다음에 공소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예, 고소장으로 치자면은 범죄 사실을 기재하겠죠. 뭘로 고소를 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밑에 항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일, 장소,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일,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했는지 뭐에 맞춰서? 구속요건에 맞춰서. 예. 소장은 어떻게 쓰시죠? 소송요건 있죠? 예, 그죠? 예. 요건분류설이죠? 민사소송에서도. 예, 요건이 있죠. 예, 요건에 맞춰서. 형사소송은요? 공소장 쓸때 범죄 구속요건 있죠. 예,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하고 책임은 증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하냐? 시일 장소 방법을 기재를 하는데, 이거를 구속요건에 맞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고소장. 그렇게 작성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용법조. 그렇게 돼 있죠? 예.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를 기재하셔야 되지만, 고소장에는 굳이 꼭 적용법조를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적어주면 좋겠죠? 예. 뭐, 고소장에 그거 기재한다고 해서, 예. 뭐, 꼭 되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고소장을 접수를 하셔야겠죠? 예, 고소장을 만들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할 텐데, 자, 고소장은 어디에다가 접수를 해야 될까요? 경찰서가 대한민국에 한두 군데도 아닌데, 어디에다가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될까? 자, 그러면 고소장 접수의 문제가 나올 텐데요. 자, 그러면 원래는 어디에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검찰청을 관리 감독하는 어디죠? 관할 경찰서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할 법원을 네, 대응하는 지방 검찰청 관리, 감독하는, 어디라고요? 감독하는, 어디라고? 경찰서죠, 경찰서. 민원봉사실. 예, 거기다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할 법원은 어디냐? 예, 한번 가볼까요? 관할 법원은 어디 있을까요? 맨 앞에 총칙 파트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공소장은 몇 조라고 그랬습니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몇 조라고 그랬냐면 254조였죠. 예, 254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를 해서 관할 법원이라고 할 텐데요. 관할은 뭐 어디 있을까요? 맨 앞에 있겠죠? 예, 맨 앞에 있을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사조를 한번 가보세요. 사조를. 사조를 가보시면 토지 관할은 범죄지, 주소, 고소, 현재지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지 몇 조? 몇 조라고요? 사조. 그래서 사조에 의해서 범죄지, 그다음에 주소, 고소, 그다음에 현재지. 누구의 주소고소일까요? 피고인의 주소고소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피고인의 현재지입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범죄지나, 피고인의,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피고인의 주소나 고소, 그 다음에 현재지에다가 하는데요. 통상은 어디에다 하냐? 고소장을 접수를 할 때는요, 피고소인, 고소를 당하신 분의 예,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합니다. 관할 경찰서를. 아주 예를 들어 뭐 마포였다. 마포구에 사시는 분이다. 그러면 서울 서부 지방 경찰서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출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예, 이렇게 하면은 고소장을 접수를 했죠. 고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자, 고소장을 접수하는데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고소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고소장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죠? 이 고소장의 역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공연성을 가지고 있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뭐그 자리에 우연히 뭐 경찰이나 검사님이나 뭐 검찰 담당 직원이 있었으면 상관없겠지만, 공연성이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잖아요.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데 그거를 항상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할때 수사 단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장의 역할은 수사의 단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 수사 단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소송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소송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조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모욕죄를 한번 봅시다, 모욕죄. 또는 사자 명예훼손죄를 봅시다. 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죄 형법 조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명예에 관한 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형법 310조 307, 8, 9, 10 원절이 있어요. 자, 307조 보시면요. 307조 2항 보시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308조 사자 명예훼손죄 있고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있고요.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고 자, 311조 모욕죄라고 되어 있고요. 자, 312조 보시면요.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항 보시면 308조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뭐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308조가 뭔가요? 308조가 사자 명예훼손죄, 311조가 모욕죄죠. 이거는 이 범죄의 성격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단골이기 때문에 이걸 모욕죄하고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 예전에야 강간죄가 친고죄였지.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지. 그때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간통죄도 있었을 당시에는 다 친고죄였으니까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범죄들이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범죄들이 친고죄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제 나올 만만한 게 얘다, 이 말이에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자, 이런 거를 어떤 친고죄라 그러나요? 신분관계와 상관이 없나요? 있나요? 신분관계 상관이 없죠. 이런 거를 절대적 친고죄라 그러고요. 신분관계와 관계가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를 상대적 친고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예.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옛날 그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혹시 아세요? 미리 범죄가 일어날 거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가서 범죄를 다 예방을 하죠. 예, 그게 뭐 슈퍼컴퓨터인가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는데 뭐 절대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에 소송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걸로 뭐가 있었나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죠. 반의사 불벌죄. 자,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사의 단서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수사는 뭘까요? 수사가 뭐죠? 수사가 뭡니까, 수사가? 자, 그러면 수사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수사 왜 합니까? 수사 왜 하죠?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공소를 제기하겠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소를 제기하고 민사로 말하자면은 뭐 요즘은 본인 소송도 많이 하지, 셀프 소송도 많이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가 더 변호사보다 소송도 많이 해요. 예. 많이 합니다. 예. 오히려 법무사가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소를 제기하고요. 그 제기한 공소를 뭘 해야 되죠? 유죄하겠죠. 유죄하기 위해서. 자, 민사야. 뭐, 피고인 없어, 아, 뭐, 저, 피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피고가 안 와도 상관없죠. 예, 뭐, 집행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예, 재산이 없는 게 문제지. 예, 피고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공소를 제기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범인의 신병을 확보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면 끝나요? 신병만 확보하면 무죄 판결 날 텐데요? 그죠?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다라는 거죠.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공소를 제기하고요. 예.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 이게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기 위한 단서로서, 지금까지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는, 뭐, 거의 경년에 한 번씩, 아니면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출제되는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소부터 잡은 거예요. 고소부터 잡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플러스, 이 수사의 단서에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발도 있고, 변사자 검시도 있고.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가 뭐냐? 불심 검문과 관련해서 올해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예, 불심 검문과 관련해서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 나왔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불심 검문과 관련해서 2016년도 사무관 승진 객관식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불신 검문을 볼 겁니다. 불신 검문을 보는데 그 갸가 갸인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 사례를 몰라서 그래요. 사안을. 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그 판례 법리는 압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에 이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지 적용되는지 않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오늘 뭐 판례 한두 개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가 꽤 많죠? 예, 페이지가 꽤 많은데 판례 원문을 전문을 다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사 단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오늘은 이제 주로 할게 뭐였냐면요. 그래서 이 고소, 일단은 불신 검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소와 관련해서 할 건데요. 자, 그래도 오늘 확실히 하이라이트는 고소죠. 자, 그럼 고소. 일단은 민법의, 저 법률의 기본, 법학의 기본 그 목차가 뭡니까? 의, 요건, 효자, 효과겠죠. 의, 요건, 효과. 해가지고, 의,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효과. 네, 의, 요건, 효과예요. 절차법에서는 이제 의, 요건, 절차, 효과로 가는 거죠. 의, 요건, 절차로 가는데, 자, 그러면 의와 관련해서 그럼 고소의 개념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고소의 개념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고소의 개념. 자, 그러면 고소의 개념과 관련해서 고소라는 게 과연 뭐냐? 보시겠지만요, 뭘 내죠? 사실을 기재하죠. 사실을 기재하죠. 예, 사실을 기재합니다. 사실을 기재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를 하는 거죠. 그죠? 범죄 사실을 수사관서에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수상한 수에 신고해야죠. 예, 그죠? 예, 고소라는 건 수상한 수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서에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만 하는 거 가지고는 고소가 아니고요. 뭐를 해야 돼요? 처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라는 거죠. 자, 범죄 사실을 수사관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나,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막 자신 그 뭐, 기재합니다. 기재를 하는데, 그 사실을 조사해달라. 정확하게 사실을 조사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달라. 이거 고소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왜 고소가 아니죠?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소는 뭐냐? 일단은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죠. 사실을 적시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요? 엄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는 말이 들어야 됩니다. 뭐 처벌을 해달라는 거. 자, 그럼 요건과 관련해서는요, 누가 고소를 해야 될까요? 누가? 그러면 고소권자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고소권자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고소권자. 자, 그 다음에 누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고소기간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고소기간.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예, 그래서 친고죄하고, 자, 그 다음에 친고죄 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친고죄하고 친고죄 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와 관련해서는요. 자,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친고죄 외에서의 고소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자, 친고죄가 아니면은요, 정말로 순수하게 수사 단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죠? 친고죄가 아닌 범죄 고소야.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강간했다고 칩시다. 그럼 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자 명예훼손죄는요. 사자 명예훼손죄는요? 사자 명예훼손죄는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친고죄 고소전, 친고죄인데 이게 고소전 수사가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친고죄 고소전 수사 관련해서 친고죄가 뭐라 그랬죠?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수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있어, 그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잖아요? 맞죠? 예, 그죠? 자,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한 요건이지, 수사를 제기한 요건은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불소추 특권 얘기가 나옵니다. 불소추 특권. 자, 그래가지고, 재직 중에는 불소추죠? 그죠? 재직 중에는 불소추예요. 재직 중에는 불소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수사를 못하느냐? 수사하잖아요, 지금. 수사하죠, 지금. 예, 근데 지금 그 임의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 계속 임의수사를 계속 요구하는데 임의수사에 지금 거절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제 수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 견해는 모르죠. 제가 형사소송 학자도 아니고. 하지만은 지금 수사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거야 이제 재직 중에 불소추일 뿐이지. 재직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재직이 끝날 거 아닙니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독재를 하지 않고서야 계속 재직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양반은 공소를
당하시겠죠. 예,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예, 그러니까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계속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뭐 정확한 디테일을 판례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친고죄와 관련해서 이 고소 파트를 알아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결국은 고소를 하는 게왜 했다? 수사의 단서였습니다. 수사의 단서. 예,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 해가지고 그니까 뭐죠? 그 수사 관서가 범죄를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고소장을 접수받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좀더 총론적인 파트로 들어가서 예. 자, 수사라는 게요. 쟁점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수사의 개념 아까 보셨고. 자, 그다음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있습니다. 꼭 수사해야 되느냐가 필요성인데 이거의 쟁점은 이거였어요. 예,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었죠. 예,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된 쟁점이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였어요.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 그다음에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해서요.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뭐죠? 국가 공권력입니까? 아닙니까? 국가 공권력일 텐데요. 예. 국가 공권력이니까 사실은 형사소송법은 어디하고 매치가 돼야 되냐면요. 헌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그죠? 헌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헌법이라는 게 뭐죠? 사인 간의 기본권, 물론 이제 사인의 기본권 영역이 최근 들어서 영역이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권이라는 게 뭐죠? 국가가 개인이 있죠. 국민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일정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형사소송법 뭐냐?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아니면 법원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헌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에는 뭐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채도침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도침해 원칙. 자,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자, 수사라는 거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당연히 제한한 거고,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 중에 뭐냐? 함정수사라는 게, 함정수사. 자,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된 자요.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된 자입니다.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된 자가요, 정말 선량하게 살고 있는 국민을 대해서 꼬득입니다. 왜? 자기의 범죄 실적을 올리거나 예를 들어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된 자가 뭐를 한다는 거죠? 범위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위를 유발합니다. 자꾸 꼬득이는 거예요. 마약 팔라고. 아니면 같이 도박하자고. 아니, 물건 훔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범위를 유발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굳고 부인해요. 나는 지금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정말 손발 씻고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관련된 자가 자꾸 꼬득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유발해서 드디어 이제 범행을 저지르겠죠.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범인을 이제 체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유발해서 체포 또는 검거를 합니다. 검거 등을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함정수사예요. 함정수사. 자, 그러면요. 이게 수사의 비례성의 원칙, 수사의 연결성, 국가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국가가 정말 깨끗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 형사라는 게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과연 이런 수사기관의 활동을 했을 때, 그러면은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자는 어디죠? 법원이죠, 법원. 법원은 과연 어떻게? 또그 다음에 인권의 보호자,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 때, 아니면은 뭐 검찰까지도 여기에 가세했을 때, 일단은 경찰이 했을 때를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해야 될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이라이트들은 여기에 관련된 쟁점들을 천천히 다볼 겁니다. 자, 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론은 뭐죠? 예, 결론은 이거는요. 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겠죠. 기소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핵심 요건입니다. 핵심 요건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이거를 위법한 함정수사라 그러고요. 위법한 함정수사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법원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327조 2회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번 계속 쭉 나가볼까요? 오늘까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먼저 수사 개념 보셨고,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를 받습니다. 자, 뭐라고요? 친고죄 고소 전 수사가 가능하다고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대. 언제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적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친고죄 고소전 수사, 그 다음에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요.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습니다. 예, 계속 위법한 함정수사. 자,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된 자야 돼요. 그죠? 예, 수사기관 또는 그 수사기관과 관련된 자가 범위를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사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자가 범위를 유발했다. 그게 뭐죠? 교사입니다. 그거 교사. 그죠? 그거는 교사예요. 예. 원래 범위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한층 강화시키는 거는 교사입니까? 방조입니까? 방조죠. 예. 그거는 그 사인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예, 처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와 관련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할 텐데요. 수사의 개념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절차가 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수사가 있고요.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예.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 임의 수사는 뭐냐? 정말 임의예요. 임의. 의사의 기에서. 그죠? 어떤 의사야 된다고? 삥 뜯으면은 의사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해서. 예, 삥 뜯으면 의사에 기한 거예요. 의사에 반하는 거죠. 반하는 거죠. 삥 뜯는 건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자, 임의수사는 정말 진정하게 의사에 기해야 돼요. 의사에 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말하기 싫은데 참고인이라면 말해줘야 되고요. 예, 물론 말안 해줘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체포됐다, 구속됐다. 그 행동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죠? 예, 뭐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체포 구속 안 당해 보셨겠죠? 저도 안 당해 봤습니다. 안 당해 봤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자, 그다음에 압수했다. 내 물건의 점유를 빼앗겨요. 그죠?
재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사는 결과적으로 뭐를 내포할 수밖에 없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내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제가 자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수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의사에 기해서 하는 게 뭐다? 기해서 하는 수사가 임의 수사예요. 의사에 기해서. 기해서 하는 게 임의 수사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임의 동행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 동행. 예를 들어서 고소장이 딱 들어옵니다. 고소장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 고소장이 들어오면 일단은 고소인의 진술을 들어봐야겠죠. 고소인의 진술을 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소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이게 고소장이 들어오면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는데요. 이 진술을 들을 때 누가 듣을까? 일단은 이제 고소장이 들어오면은요. 그럴 때 이제 각 부서에 이렇게 이게 이제 뭡니까? 몰라요. 이렇게 저 배당 그죠? 배당을 하겠죠. 배당을 합니다. 자, 배당을 하면은요. 먼저 뭐를 하냐? 고소장을 직접 들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편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한테 언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율을 해야겠죠. 시간을 조율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가요. 갑니다. 가요. 가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수사예요. 이것도 수사죠. 그죠?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수사예요. 경찰관서에 가는 것도 수사입니다. 하지만, 고소하고 나서, 시간 조율해가지고 시간 맞췄는데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가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고소인의 진술을 일단은 듣기 위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 잡고 경찰관서에 갑니다. 경찰관서에 가면은 그 사이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사실은 자발적 의사에 계속 가는 거니까 또 임의수사예요. 자, 그죠? 임의수사고. 자, 그 다음에 자,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 얘기도 들어봐야 되죠? 고소인 얘기만 들어요? 피고소인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피고소인 진술도 들어야 할 겁니다. 양쪽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했다 그러고, 쟤는 그러면 피고소인 얘기 나올 거예요. 나는 명예훼손한 적이 없다. 아니면은 얘가 너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의 주려고 그랬던 것뿐이다. 그리고 뭔 허위사실이냐?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 점을 토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피고소인 진술을 한번 들을 텐데, 이거 그냥 뭐 가가지고 물론 가서 방문을 하겠지만 주로 뭘 하죠? 전화를 하겠죠. 그럼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와야 돼? 안 와야 돼? 반드시 와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으면 와야 돼? 안 와도 되네? 왜? 왜안 와도 되죠? 임의수사니까. 임의수사니까 의사에 기해야 된다고요. 의사에 기해야 된다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요 고소인 진술 듣고 피고소인 진술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진술 듣고 팔짱만 끼고 진술만 들어요? 이렇게 팔짱만 끼고 담배 피면서 저처럼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팔짱 끼고 아 그러셨군요. 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아 그렇게 고소했다고요? 아, 상대방 다 억울하시겠네. 가족 맞장구 치고 담배 피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TV 보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막 오드치고 있잖아. 진술을 듣고 뭐를 작성해야 돼요? 조서를 작성해야지, 조서를. 항상 조서를 작성하는 거야, 조서. 어느 단계에서든 조서를 작성해. 항상. 항상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를 왜 작성할까요? 이게 나중에 공판장에서 증거로 나올 거라고요. 경찰만 부르나요? 검사님도 부르죠. 그러니까 검사님이 부르면은, 검사님도 가가지고 팔짱 끼고 얘기만 들어요?
아니에요. 그 양반들도 항상 뭔가를 워드를 쳐. 워드를 쳐요.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데 나중에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다 증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올가매는 거야. 어? 다 올가매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게뭔 말이냐.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잖아. 진술, 자기부재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싹 숨기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거 조서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권리가 있잖아. 그죠? 권리를 미리 고지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등을 먼저 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술 거부권 내용이 뭐죠? 너 진술 안 해도 돼. 너 진술하면 너한테 불리할 수 있어. 너 진술 안 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의 진술 거부권을 딱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 이제 얘기 진술 거부권 얘기해주고 나서 너 변호인한테 도움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해줘야겠죠. 변호사한테 도움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요 그렇게 쫙 했는데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그거 딱 증거로 내밀고 어? 저 진술 거부권 고지받은 적 없는데요? 변호사 도와줄 수 있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요? 그렇게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인 받아야지. 사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사인 받아야지. 당연히 사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간단해. 별거 아닌데, 와, 뭐, 책 보고 그냥 법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다 보면 사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인 받았어.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막 얘기하겠죠. 조서를 작성하는데 묻고 답하고, 답한 거를 누가 써요? 경찰이 쓰잖아요. 경찰이 쓸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속기사도 아니고 말하면은 그 취지를 쭉 기재를 하겠죠. 워드로. 아, 네가 그랬어? 맨날 하는 게 워드 작성하는 거야. 예, 워드 작성. 맨날 워드 작성해. 자, 그럼 먼저 이제 진술 거부권 딱 고지를 해줬죠.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나서 야, 뭐할 거야, 안할 거야? 너 거부할래, 안할 거야? 안 하겠습니다.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습니다. 뭐할 거야, 안할 거야? 야, 뭐 변호사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습니다. 아, 자필로 써? 답변 써? 에이, 답변 딱 쓰고 나서 막 하고 나서 이제 그 양반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막 모두 치겠죠. 모두 치고 나서 그다음 뭐 하죠? 그리고 나서 야, 한번 읽어봐. 네가 말한 거하고 맞아 틀려. 어, 이거 저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야, 이 새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알았어, 그럼 싹 지우고 싹 맺자 감에 이렇게 써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이제, 아, 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했다. 이해한 부분을 밑에 써놔야겠죠. 그리고 나서 딱 보여주고, 야, 네가 말한 대로 이거 됐어, 안 됐어? 네,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설명 발언해야지, 간인하고.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조서를 작성했는데, 진술 과정을 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죠? 예. 그 진술은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야. 고소인이나 그래도 진술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왜? 임의수사니까. 의사에 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특히 피의자라면 자기부재 증언 거부권 있어. 나안 해도 돼. 야, 국가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왜 하냐? 야,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마.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그걸 내 사실을 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저 국민들이 나한테 수사권 준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임의수사 했어요. 의사에 기해서 하는 게 임의수사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의동행. 참고인을 좀 불러야겠어요. 참고인을 좀 불러야겠어. 아니면은 피고소인 진술을 듣기 위해 가지고 전화를 했어. 근데 안 약속 장소에 안 오네. 언제까지 경찰서 오기는데 안 와. 안 와요. 안 와요.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 참고인이 있어. 참고인을 좀 전화를 했어요. 아, 언제까지 좀 경찰서에 와주세요. 안 와. 안 와요. 예. 안 오죠.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일단 찾아가겠죠. 찾아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일단은 물어서 수첩에 쓰면은 이게 조서예요? 아니에요?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이렇게 그런 형식이 아니잖아. 수첩에 쓰면은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워드가 있는 장소로 가져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컴퓨터에 있는 장소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돼요. 조서 작성하려면 컴퓨터 있는데 가져와야지. 프린터 있고, 컴퓨터 있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죠? 내 사무실이에요, 내 사무실. 네, 내 사무실. 모든 게다 세팅되어 있는 내 사무실. 데려와야 되는데, 얘가 올까요, 안 올까요? 자발적으로 오면은 임의 동행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판례가 뭐라고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핵심이에요, 핵심.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이게 이문수사라고, 이게. 자,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가지고, 오면, 왔죠? 오면은 이제부터 뭐 피의자면은 진술금고 고지하고, 워드 작, 그리고 나서 사인하라 그러고, 또 워드 작성하고, 또, 오드 작성하거나 보여주고 나서, 애가 맞아, 틀려. 안 맞으면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되고, 그냥 머리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수준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한다라는 거죠. 다 읽어보고 나서 증감 변동이 있냐? 해가지고, 있으면은, 아, 이 부분 아닌데, 그럼 이제 기재, 그 부분을 이렇게 비워두고, 그 부분 놔두고 옆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확 지우고 나서, 가몇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특히 신청서도 아니고, 예,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간인해야지, 간인. 간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김영란이라고 도장 딱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조서의 작성은 누가 했어요? 걔가, 저 피의자가 했어? 경찰이 했어? 경찰이 했잖아요. 그럼 누가 썼는데 그거 기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걔가 어느 소송인지 써야 돼, 안 써야 돼? 언제 썼는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신데. 예. 그러니까, 작성 공무서, 소속 그 기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명칭 해가지고, 어디 어디 경찰, 뭐 경사 누구, 몇년몇월 며칠,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서가. 예. 조서가 그런 거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서는요, 그 진술 과정에서의 그 상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경찰이 그걸 보면서 얼굴이 우락부락했다, 눈을 이렇게 찍혔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F인지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 수사 과정에서 뭐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술이 나왔는지 알 방법이 없어. 이게 문제야 또 이게. 예?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수사가 정도 기록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언제 오고, 언제 오고, 그 다음에 언제 갔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수사 과정도 그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 과정을 편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수사 과정, 이렇게 조서 작성할 텐데요, 수사 과정도 편철해주고 수사 과정을 기록하거나 또는 편철해주고요. 예, 저도 우리 사무실에 지금 뭐가 왔냐면요, 그제 재사건은 아니고 약식의 정식재판 청구 들어왔거든요. 예, 정식재판 청구 사건 들어가지고 일단 정식재판 청구하고 지금 그 이유서를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경작성 피신여서를 봤어요. 물론 이제 사경작성 피신여서가 어디 샘플이 어디에 있냐면 변호사 시험 형사소송법 그 사례형 있죠? 기록형인가 사례형? 기록형인가 보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수사 과정이 제일 마지막 뒤에 이게 딱 편철이 돼 있더라고요. 편철이 돼 있고 수사 과정 편철돼 있고 딱한 장짜리 딱 하나예요. 언제 왔고 뭐 이렇게 딱 조사를 시작, 피의자가 온 시각, 조사를 시작한 시각, 마친 시각. 너무 장기간이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자, 수사 과정 편찰하고 일단은 진술 거부해 고지하고, 자, 그다음에 이게 고소인 피고소인이라면요, 예, 진술하고 고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이게 다시 시험 나올 거야,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서명 날인 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조서에다가 김영 날인 하지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수사하고, 그 다음에 간인해야 되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잘 도와주면은 고맙죠. 예? 고마워요.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그거를 녹음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사실을 옆에서 또 이렇게 같이 듣던 사람이 녹음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또 이렇게 또 임으로 제출해주면 고맙지. 임으로 제출도 해주고, 와서 자가니 도와주고, 진실대로 다 얘기해주고, 사인 다 해주고,
아니, 그러면 뭐가, 그런 사람이라면 범죄를 저질리지도 않을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의사에 기하면은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의 기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의사에 반해야 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강제 수사다 그러는 거예요. 아, 강제 수사는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구나. 자, 의사에 반해서 한다는 얘기는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장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영장을. 자, 그래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그래서 영장을 받으라고 돼 있네요. 아, 영장이구나. 영장은 누가 청구하죠? 검사님이 청구해요. 검사님이 청구해서 그 영장 청구하면 무조건 100%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예, 영장을 예를 들어서 뭐 체포영장이다, 구속영장이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이다 하면은 요건을 갖춰보든지 일단 판사님, 영장 전담 판사님이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님이 그 판단해보고 나한테 오케이 괜찮네? 그럼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장과 관련해서 대인적이고 대물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인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건 뭐죠? 체포, 구속 있죠? 체포, 구속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포, 구속 있다라는 거죠. 체포, 구속. 자, 체포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구속은요, 비교적 장기간이죠. 뭐, 두 달, 석 달, 이 정도 됩니다. 비교적 장기간, 신병을 확보해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체포구속. 대물적으로는요, 압수수색이 있고요, 검증이 있다라는 거죠. 압수는 뭐고, 수색은 뭐고, 검증은 뭘까요? 압수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점유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져봐야죠. 아, 뒤져봐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증거로 쓸 만한 물건이 있어. 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증거로 쓸게 있어. 그럼 여기 중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딱 봐가지고 텔레파시로 쭉 해서 딱 찍어서 그냥 가져가요? 아니죠. 예, 뒤져봐야겠죠? 뒤지는 게 수색이에요. 예, 뒤져서 점유를 가져오는 게 압수인 거예요. 압수. 자, 그 다음에 검증은 뭐냐? 인간의 오관의 작용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나 상태를 인식하는 거를 검증이라 그래요. 인간의 오관의 작용. 제가 근데 그 오관을 정확하게 오관, 예, 보고, 듣죠? 뭐 등등 있어. 아무튼 맛보고 뭐 냄새 맡고 있어요. 아무튼 예, 그런 거 있어요. 오관의 작용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나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장이 필요할까?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색깔이 뭐 파랗구나. 뭐 하늘이 참 하늘이 지금 뭐 붉은 태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고 싶어. 그러면 혈액만 딱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몇 프로 딱 나와요? 검사를 해봐야지, 검사를. 그죠? 검사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혈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죠? 내 국가가 내 의사에 반해서 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막 습득해 가. 막 습득해 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인적으로는 체포 구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물적으로는 압수수색 검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원칙은, 영장이 있습니다. 영장이 있는데
원칙이 영장이라면은요, 영장은 일단은 청구를 하며 발부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청구, 발부, 집행하는데 그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까요? 뭐 10분 안에 될까요? 5분 안에 될까? 지금 당장 칼 찌르고 도망가는데, 칼 찌르고 도망가는데 막 찌르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 딱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칼을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칼을 여기 있으니까 예, 준다 그럴까요? 줄 거야, 안줄 거야? 안 준다 그러지. 그러면은 검사한테 청구해서 그러면은 판사가 발부해서 집행하면은 그 사이에 칼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경찰은 계속 칼 옆에 있어야 돼? 그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뭔가 영장 없이도 뭔가 무영장으로도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체포도요. 청구 발부 집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찌르고 막 도망가. 그러면 저기 있네? 일단 검사님 빨리 영장 청구. 발부 집행. 그러면 걔는 어디가 있어? 어디지 모르죠. 도망갔으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무영장 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무영장.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더 중요하겠죠? 네, 이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까지 오늘 진도까지 해서 천천히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가만 쉬죠.